실전 부동산 고공 2부도 힘차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강산 DLC 장유진 인사, 더리치 에셋 민덕계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부도 보시다가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알짜 정보는 장유진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 도보 5분 거리 2018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금액 3억 4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3억 2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2천만 원 전망되고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2부의 문은 동작구 사당동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부동산 출발은 입지 분석해서 시작할 텐데요. 이사님, 입지 분석해 주시죠. 네, 동작구 사당동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5분이라는 역세권에 위치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7호선 남성역에서 가장 가깝지만 2호선과 4호선 더블 완승 구간인 사당역 또한 도보로 10분에서 한 12분 거리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당역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지하철 타시고 한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바로 이수역입니다. 이수역 같은 경우에도 2호선과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당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이나 안양을 넘어가는 골목에 초입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남부권 교통의 핵심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로 잠시 사당을 살펴보자면요. 종작제를 사이에 두고 우측은 방배동, 왼측이 사당동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서초구와도 맞닿아 있을 만큼 입지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물건지가 위치되어져 있는 곳 자체만 살펴보아도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곳에 한번 이사를 오게 된다면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한 1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변의 대학과 상권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앙대나 충실대 그리고 총신대가 위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생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한 곳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 녹지 공간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근처에 까치산 공원이 위치가 되어져 있고 위측에는 국립현충원, 아래측에는 관악산이 위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에 대한 프리미엄도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근처에 재래시장이나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곳 되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교통이 정말 편리하네요. 대학교도 3개나 위치해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동작구 사당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좀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볼까요? 네, 서리풀 터널 개통에 대한 호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리풀 터널 개통은 올 4월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의 접근성, 물론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올 4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어진다면 반포나 남부순환대로로 돌아갈 필요 없이 강남까지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강남역이나 삼성역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차량으로 강남까지도 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입지적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잠시 전에 동작대로 사이에 두고 우측이 방배동, 왼측이 사당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배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방배동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동은 방배동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한 수혜도 함께
함께 기대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바로 앞에는 넓은 면적의 공용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47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인데요. 최고 27층 높이의 복합 환승센터가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처럼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현재 이곳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사 터널이 개통이 되어진다면 이 일대 교통의 혼잡이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로 일부 구간에서 4차로에서 6차로로 도로를 확충하는 계획안이 잡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처럼 차로가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남부순환대로나 동작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 혼잡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곳이네요. 4월에 서리필 터널 개통된다고 하고요. 사당동 복합환승센터도 지어지면 교통이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특징 주목해볼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다는 점에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건물 현재 준공이 완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방 크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건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5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5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되어져 있는 복층형 투룸이기 때문에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가장 높은 층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염려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실면적이 약 16평에 달할 정도로 넉넉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넉넉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투룸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도 충분히 넓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건물 중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관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CCTV나 보안문 물론 잘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건물 준공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임차인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임차인을 굳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맞출 필요 없이 2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이 건물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건물이 되겠는데요.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임차인이 3억 2천만 원에 이곳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투자 2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 임차인이 2년 동안 머문 후에 월세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월세 전환이 쉽습니다. 이곳 다른 곳과 달리 높은 월세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증금 3천에 월 11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다면 월세 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동장구 사당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만나봤고요. 다음 물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